그러면 일단은 포즈부터 할까요? 네, 손 좀 주시죠. 아, 그래요? 빗장이 뭐예요? 이제 뭐 그냥 뭐 군끼리 마시고 뭐 여기 뭐 비기는 거 있는데 하여간 그런 거 없으니까 예 네, 이렇게 마시고 빗장인데 이거 없고 이제 반복수 같은 거 안 되거든요. 그 뭐예요? 반복수가 이제 똑같이 막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거. 아~ 그리고 막 그 카장 같은 데서 보면 여기 차 이렇게 걸렸을 때 포로 이렇게 걸고 이거 막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. 아, 이런 거 이런 거 안 돼요. 아, 네. 차 잡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 안 되시고. 아, 네. 아까 그 5분 5분 하셨죠? 네네. 그리고 이게 본인이 두고 이걸 이제 누르시면 되고요. 약간 다른 맛이. 사장님. 제 걸 할게. 그 찬스 쓰실 때는 이제 이거 시간 타이머 정지시키고 이제 찬스 이제 쓰시면 되고. 그 이게 찬스 중에 프로비자 찬스나 뭐 시청자 찬스는 이제 나중에 콤보하시는 거고. 그러니까 이거 두고 누르면 돼요. 넘어가고 이게 두고 이렇게 누르고 되고 찬스 쓰려면 가운데 버튼 있거든요. 쓰시면 되고 그리고 대국 중에 좀 뭐 이렇게 저한테 이제 지금 심판이 저한테 하실 말씀 없으면 잠깐 중지시키면 되고 중지 상태에서 또 두면 이제 올리시면 진행되거든요. 아, 네네 알겠습니다. 찬스는 이제 프로기사 찬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프로기사가 세 번 둘 수 있는 거고요. 시청자 찬스는 이제 저희 채팅창에서 보고 이제 하는 거고. 아, 근데 시청자 찬스는 여기는 못 쓰겠네요. 화면 중계가 안 되니까 시청자들이 얘기가 없으니까. 아 그러네 유재리 지금 방송 켜고 있는 비디오 없네 켤거 같아. 그리고 한바퀴기 찬스라는 게 있는데 한바퀴기는 이제 판을 이렇게 아예 바꾸는 건데 본인 점수가 35점 이상일 때 그러니까 점수가 너무 막 자기 일부러 막 김을 죽여가면 안 되니까 35점. 아, 네네. 아까 전판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차로 살을 먹고 일부러 죽은 다음에 판을 바꾸니까 방어권은 이제 상대가 찬스를 쓸 때 상대 찬스 쓴다고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. 근데 혹시 방어권이 있으면 그 방어권 내면 이제 찬스를 못 쓰면 되는데 시청자 찬스 혹시 공연 중에 갖고 계시면 이제 그거 이제 프로기사 찬스로 대신. 아, 네, 알겠습니다. 시작하자. 네, 뭐 두 분 다 준비 다. 네. 예, 예, 그럼 이제 첫수 주시고 이게 두고 나서 이제 누르시면 돼요. 네.
아, 맞아요.
같은데요? 아, 아직 막혀 있구나. 한쪽이 막혀 있어. 그러면 준 것 같습니다. 귀 꺼내야 돼. 귀 꺼내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근데 혹시 뭐 아이템 안 갖고 있어요? 아직 있어요. 근데 왜 안 쓰셨어요? 저 어디 쓰는지 잘 몰라가지고. 아 그냥 그... 아 두 개다 이거. 뭐예요 이거 어떻게 해요? 상대가 찬스를 쓰면 아... 이걸로 이제 무효화 시키는 건데. 아... 아 그래. 워낙 잘 드셔가지고. 아 잘 드셔가지고. 네. 고맙습니다. 포기하면은 제가 들거든요. 바꿀 수 있어. 수고하셨습니다. 찬스를 많이 쓰세요. 아 근데 그거는 너무 사기 아이템 같은데. 근데 아까 전판에 상대가 차로 살을 먹고 일부 죽고 원래 기력이 어떻게 되세요? 저요? 한 1단이요. 한 게임이고? 그 카장을 안 하시고? 예. 한 게임 1단이면 카장으로 해도 한 5-6단 자리였습니다. 아, 그냥 떼버리고 싶었어. 자리였습니다.